지금 현재 우리 낙원이에게 사각지대 카메라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님들 아시다시피 제가 사각지대에 사고가 있었거든요. 작업하고 계시니까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아무튼 사각지대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사진 또는 영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하지만 저의 과실이 없다고 해서 제 손해가 없는 건 아니죠. 일단 낙원이가 상했고요, 그 수리하는 기간, 그 시간을 또 뺏기게 되고, 아무튼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각지대 사고가 있었죠. 저뿐만이 아닙니다. 자, 우리 민석이 형님의 만보기 보시다시피 규모는 더 커요. 흔적만 봐도 아실 수 있겠죠. 아, 세네. 고속도로를 주행 중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민석이 형이 차로를 변경하는 상황이었어요. 뭐 점선이었고 다른 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여기에 차가 있었다는 거. 민석이 형과 계속해서 같은 속도로 달리던 차가 있었습니다. 뭐 물론 계속해서 같은 속도로 달린다고 해서 아예 보이지 않는 건 아니에요. 저기 카메라 보이시죠? 저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도 더러워, 꼬질꼬질하죠. 그때도 저 상태였어요. 게다가 유리창까지도 꼬질꼬질. 이 말인즉슨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차가 있는 걸 모르고 차로를 변경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제가 상대 차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 차가 돌아서 이렇게 앞으로 가게 돼요. 앞으로. 이 사고는 신입기도 저질렀던 사고입니다. 어쩌면 우리 형님들도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법한 사고죠. 그만큼 사각지대가 무섭습니다. 안 보여요. 말 그대로 사각지대. 아무튼 우리 가해자 형님께서는 그렇게 큰 돈을 쓰시고 사각지대의 위험성을 몸소 느끼신 거죠. 저는 피해를 당하면서 사각지대의 위험성을 느낀 거고.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나도 더 좋겠는데 오늘 뭐 한 마리 잡아야 되나? 아유, 더워라. 네, 그래서 사각지대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중요해요 형님들. 최대한 간단하고 빠르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정도로만 설명드렸지 사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 전부터 알고는 있었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부터도 저 사각지대 정말 안 보이거든요. 전면 볼록 거울과 측면 볼록 거울이 있음에도 일단 제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운전 습관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저 거울들이 있음에도 사실 눈이 잘 안 가요. 아, 이게 참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사고가 나기 전부터도 늘 불안한 위치였죠. 사각지대. 자, 사각지대의 위험성 잘 아셨죠? 우리 형님들도 다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더 안 해도 되고, 이제 여기서 또 궁금한 게 하나 생기실 거예요. 우리 형님들이. 너만 위험한 거 아니잖아. 그런데 치사하게 너 혼자 장착하고 있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민석이 형님께도 달아드려야죠. 아울러 한 분 더. 우리 덧센. 전지후의 덧센 말고 한세미 씨의 덧센에도 설치를 할 겁니다. 한세미 씨가 누구냐? 제 이름은 한세미고 나이는 올해 만으로 29살입니다. 100% 지금 콜로만 다니고 있어요. 우리 낙원이 그리고 민석이 형님의 만보기 그리고 여기 한세미 씨의 덧센, 이렇게 세 대 설치할 겁니다. 혹시 사각지대 때문에 난감했거나 좀 어려웠던 부분 없습니까? 있죠. 없어도 있어요. 예, 그래서 카메라를 설치해 드릴 겁니다. 승용차가 갑자기 앞에서 끼어들고 그러면 잘 안 보이죠, 처음에. 갑자기 어느 순간 이렇게 있더라고요, 차가. 들어오는 과정을 본인이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언제 들어왔지?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죠. 오늘부로 없어질 겁니다, 그런 상황은. 그리고 추가로 이건 영상 말미에 자세히 말씀드릴 거지만, 또 제가 누굽니까? 치사하게 저희끼리만 설치하고 그럴 리가 없죠. 우리 형님들 중에서도 16분을 추첨해서 싹 다 달아드리겠습니다. 사고 나면 안 돼요. 야, 이거 뭔데? 잘생겼죠. 여기도 이제 사각지대 사고가 있으셨던 것 같고, 여기도 있고. 와, 놀랍다. 몇 대 봤노? 하나, 둘, 셋, 넷. 10대 봤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50%네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 이미. 근데 이건 사각지대 사고 아닌 것 같고, 그냥 이제 코너 돌다가 벽 같은 거 이렇게 한번 문지르신 것 같은데. 아유, 마음 아프다. 자, 아무튼 제 차는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형님 차하고 한세미 씨 차 작업하는 동안 살짝 확인해 보시죠. 아, 위치가 저기야?
네, 여기로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가 제일 낫지 않겠어요, 형님? 그렇지, 그렇지. 이쪽 부위니까 여기서 확인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에어컨 좀 더 높여드릴까요? 네네. 많이 덥습니다. 네. 일단 좀 식히고 확인해 볼게요. 모니터는 조수석 앞쪽 코너에 자리 잡았고요. 자, 보시면 얘가 카메라예요. 전방 볼록 거울 지지대에 장착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자리가 딱일 것 같아서 저기다가 장착을 했고요. 저런 위치가 없으시더라도 또는 있더라도 뭔가 다른 장애물 때문에 장착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조만간 전용 거치대 브라켓이 출시된다고 하니까 장착도 깔끔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화면, 모니터 화면을 확인해 볼까요? 짠, 짜라잔, 짜라잔, 짝쿵, 짝짝쿵, 짝짝. 참고로 녹화도 돼요. 자, 보세요, 형님들. 여기 트럭이 한 대 있죠? 이게 어디 있는 거냐면 저기 있는 거예요. 저기 있는 것까지 그 앞까지 다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요, 25톤 카고 트럭 저기 있는 거죠? 저기 있는 것도 화면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컨테이너 이런 건 아주 당연한 거고, 옆에 있는 승용차, 가장 중요한 여기 사각지대는 뭐 전혀 무리 없이 확인하실 수 있죠. 사각지대 빠이빠이입니다. 형님, 저 운전석에 앉아 볼게요. 자, 이제 한세미씨의 덧센의 작업이 다 됐습니다. 카메라는 여기 위치에 있고요. 전면 볼록 거울 거치대에 나름 조화롭게 잘 자리 잡았습니다. 화각 보십시오. 여기가 운전석 쪽 모서리 부분인데 거기까지 다 보이고, 여기 뒤에 윙바디 거의 끝까지 다 보여요. 이 차가 어디 있냐면, 아, 저기 있는 차인데도 이 카메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차는 좀 상대적으로 낮아가지고 뭐 형님들이 크게 효과가 있겠냐, 그냥 봐도 잘 보이지 않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막상 운전해 보면 안 보이려고 하면 진짜 안 보입니다. 어떤 차든 승용차도 마찬가지예요. 꼭 차량뿐만이 아니고 사람이 서 있을 수도 있고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죠. 이제 그런 게 말끔히 해소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화면으로 확인시켜 주는데 모를 수가 없죠.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오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난 당연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대충 견적 보면 나오잖아. 여기는 좀 안 찍어줬으면 모자이크 처리를 좀 해줬으면. 아, 모자이크 처리할까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먼저 가세요. 근데? 네, 먼저 가세요. 내일은 괜찮은데 진짜 멀리서 오셨잖아요. 아이고, 다음에 또 뵈면 되죠. 아, 시흥 놀러 가면. 네. 맛있는 거 사주십시오. 네, 오세요. 네. 너무 고마워요. 형, 사람 좋은 미소 박살나네요, 형님. 좀 이따 보자. 조심히 가십시오. 네. 원래는 좀 이것저것 귀찮게 하면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오늘 날도 너무 덥고 사실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됐어요. 그래서 한세미 씨의 트럭 라이프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한 편의 영상으로 그렇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아쉽지만 빠빠이 하시죠.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 드디어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민석이 형은 사이드미러 지지대 아래쪽에 장착했고요. 우리 낙원이와는 다르게 높이가 낮아졌기 때문에 화각이 그렇게 넓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아무래도 낮으니까. 네,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기 전에. 자, 초광과 후방 카메라. 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설치했죠. 하지만 민석이 형은 상단에 설치했습니다. 이 카메라의 성능을 오롯이 느껴보시기 위해. 그렇죠. 기대가 됩니다. 위에서 보는, 가장 위에서 보는 초광과 후방 카메라의 성능.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전혀 좁아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잠깐만, 여기 어디야? 빨간색 차. 어? 차보다 뒤에 있는 거잖아요. 카메라 장착 높이가 낮아졌는데도 다 보여요. 충분히 넓게 보입니다. 여기 있는 빨간색 트럭이 형님 차보다 훨씬 뒤에 있는 건데도 확인이 돼요. 잠깐만요, 그러면 후방 카메라. 야, 이거지. 주차장에 있는 모든 차가 다 보인다. 자, 그럼 실제 주행하시면서 형님 엄청 만족하시나 봐요. 형님 말도 안 되는. 와, 잠깐만, 옆에 그렇게 해야지. 지금은
자, 참고로 화면 분할이 돼서 후방 카메라와 사각지대 카메라 둘 다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둘 다 이용하실 수 있는데, 사실 주된 목적은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사각지대만 띄워놓고 한번 주행해 보시겠습니다. 진짜 인스타 360 그 감성이다. 축을 하나 찍어놓고 그냥 한 바퀴 이렇게 도는 느낌인데요? 아니 진짜 이것만 있으면은 벤츠 미러캠 필요 없는데 이거. 그 정도는 아니에요 형님. 아니 근데 미러캠 녹화 안 되잖아. 이건 녹화 되잖아.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죠 형님. 근데 이게 지금 봐봐, 이게 말도 안 된다 지금. 저 끄트머리가 다 보인다 지금. 근데 대려 나는 지금 이게 낮으니까 니차는 좀 높게 돼 있다 얘가. 네. 낮으니까 더 이질감이 없는 것 같다. 네,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낮아서 화각이 좁으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와, 저기서 오는 차도 이걸로 확인 다 된다. 휴게소 같은데. 그렇죠. 휴게소 같은데 있으면은 뭐 없다. 뭐 바로 한번 띄고 그냥 출발해 본단다. 김씨 형님도 말씀하셨거든요. 휴게소 같은 데서 이렇게 나갈 때 저 여기 안 보이잖아요. 상차지나 하차지 작업지에서 나갈 때도 우리 우측 안 보일 때 많잖아요. 안지. 그럴 때 더 유용할 것 같아요. 어디 문득 장난치는 거 같고. 형님 이거 기름 자국이잖아요. 기름 자국. 도로에 기름 자국이 있는데 이거는 뭐 전면 볼록 거울이든 측면 볼록 거울이든 실제로 육안으로 이렇게 해서 확인하지 않은 이상 볼 수 없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확인이 된다는 것. 그리고 지금 해가 이제 니엇 넘어가고 있어요. 어둑어둑해지고 있는데도 선명한 화질. 저기 끝까지 다 보이. 이게 무슨. 아니 진짜 이것만 있었어도 사고 안 났다. 이게 사고 안 났다 이게. 맞죠. 그 한순간을 위해서 사실상 돈을 쓰고 이런 걸 장착하는 건데,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외양간 고치지 않으면 소 또 잃습니다. 그렇지. 하, 갈 게 없네. 이야, 좋다. 이렇게 하는데 옆에서는 안 보여. 진정한 사각지대죠. 저기 까만 차가 보이지 않습니다. 반갑습니다 형님들. 7월 31일 코너비전 사각지대 카메라를 설치한 후 오늘 8월 21일 정확히 3주가 지났습니다. 사각지대 카메라를 브라이톤 모기 운전기를 사각지대 카메라를 설치한 후 제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엄청난 변화가 있진 않지만 굉장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 보이지 않던 사각지대를 저렇게 생생히 확인할 수 있으니까 보이지 않음으로 인한 불안감, 어멈의 불안감이 사라졌고요. 차로 변경할 때의 루틴도 굉장히 간단해졌습니다. 뭐 어떻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방향 지시등 켜고 일단 이 메인 사이드 미러, 저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죠. 얘도 카메라예요. 하지만 그냥 미러가 더 입에 붙으니까 미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메인 사이드 미러, 여기 뒤에서 차가 오는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여기 사각지대 말고 일단 여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세컨 미러, 관광 미러를 확인하고, 오케이 여기는 이상이 없어, 그러면 볼록 거울들을 확인해야죠. 요 거울들이 사각지대를 확인하기 위한 거울이에요. 아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눈이 잘 가지 않습니다. 조그마하기도 하고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요 조그만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 굉장한 그 집중력이 필요하단 말이죠. 물론 그럼에도 확인을 해야 하지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1, 2, 3, 4 나나나나 죄송합니다.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확인하고 그제서야 차로 변경을 시도하죠. 여간 번거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젠 그러지 않아요. 왜? 한눈에 들어오니까. 차로 변경을 위해서 보자 어디 보자
없다.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게다가 이것도 주간 한정이지 야간이면 저 거울들 정말 정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없어요. 이젠 없죠. 널 인정할 사람. 하지만 없죠. 그냥 고개만 돌리면 돼. 저기만 보면 돼요. 여기만 딱 확인하면 다 나와요. 여기 다 나와버리죠. 주간이건 야간이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폭풍이 몰아치나 토네이도가 오냐 뭐 그런 거 상관없어요. 어떤 상황에도 얘가 코너비전 사각지대 카메라가 뚜렷하게 확인을 시켜주니까 그냥 여기만 보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형님들? 엄청나진 않지만 굉장한 변화가 생겼죠. 경북 구미가 확 당기지 않으세요? 그러실걸요? 맞아요, 그러실 거예요. 아주 좋아졌어요. 아 근데 네 얘기만 들어선 믿지 못하겠다. 너 말고 두 명 더 장착하지 않았니? 아이 확인시켜 드리죠 뭐. 형님. 네. 잠깐 인터뷰 좀 하겠습니다. 그래 해봐라. 형님 인터뷰인데 좀 존대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해보세요. 네. 네. 자, 코너비전 사각지대 카메라 설치하신 후 어떤 변화가 생기셨습니까? 좀 화성변경이 좀 원활해졌죠? 많이? 수월해졌죠? 아, 그렇습니까?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야간이나 주간이나 다 그렇단 말씀이시죠? 당연하죠. 뭐 주차할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휴게소에서 나올 때도 그렇고 아니면은 그 왜 사거리 같은 데 좀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보행자가 안 보이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가 전혀 없어요. 한 번 찍으면 끝이에요. 100점 만점에 몇 점이십니까? 100점이죠. 너무 과한 건 아닌가요? 아니, 근데 내가 가려웠던 부분을 확실히 끌어보니까. 그 부분이 너무 만족스러워요. 근데 이제 솔직히 좀 너무 뜻없이 좀 화장이 넓긴 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넓으니까 좀 헷갈리는 느낌. 그러시군요. 이 느껴지는 게 다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어디시죠? 여기 부산입니다. 예, 안전운전 하시고요. 오늘 돈 많이 벌고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다는 소문이 있던데. 네. 네. 더 많이 버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바쁘신가요? 지금 화천에 와가지고. 방금 그 뾰롱거린 거, 그 사각지대 카메라 경고음 아닌가요? 맞아요. 사람 지나가가지고. 그 카메라 만족도 어떻습니까? 너무 절창 바쁘면.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작업 안전하게 하시고. 알겠습니다. 네. 네. 할 게 없죠. 굉장한 만족도를 안겨주는 코너비전 사각지대 카메라. 하지만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까 민석이 형도 말씀하셨죠. 저도 똑같이 느꼈어요. 형님들에 따라 느끼시는 점이 다르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좀 과하지 않나. 205도 각도의 이 광각 카메라 좋아요. 많이 보여주니까 좋긴 한데 가끔씩 좀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냐, 조금 전 한세미 씨랑 통화할 때도 들으셨죠? 뾰롱 하면서 경고음이 울립니다. 그 경고음이 언제 울리냐, 요 안에 차량이나 보행자가 나타나면 이렇게 막 뻑뻑뻑 하면서 경고음도 울려줘요. 야야야 조심해, 이런 거죠. 좋은 점이에요. 아주 좋은 장점이죠. 그런데 이 화각이 넓으니까 자 운전하면서 제 시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여기 바로 앞에 차량이 있어요. 제 눈으로도 충분히 보이거든요. 근데 얘가 막 경고를 하는 거예요. 껌뻑껌뻑하고 뾰롱뾰롱 거리고. 이거 한 번씩 놀랍니다. 가고 있단 말이에요. 요 사각지대 말고는 모든 상황을 확인하면서 운전하고 있는데 얘 때문에 죄송합니다. 얘가 갑자기 경고를 막 하니까 내가 놓친 게 있나 싶어서 깜짝 놀란다니까요. 저는 그랬어요. 그런 건 아마 이 광활한 각도에서 나오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문제라고 하자면 저는 마땅히 장착할 곳이 없어서 여기 전방 볼록 거울 지지대 부분에 장착을 했거든요. 최상단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더 넓은, 그렇지 않아도 엄청나고 굉장한 화각인데 얘가 높이 달려있기까지 하니까 그 더 넓어진 것 같아.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알맞은 위치는 민석이 형이 장착한 여기요. 사이드미러 지지대가 시작되는 부분, 아래쪽에서 시작되는 부분, 그 아래쪽, 거기가 가장 알맞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볼록 거울 같은 카메라를 가리게 되는 부분들도 없어지고요. 그 덕에 차량 맨 뒷부분까지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잠시만요. 막 생각나는 대로 떠들다 보니까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늘 그러시듯 저는 그냥 떠들 테니 정리는 우리 형님들이 알아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저 경고음 뭐가 나타나면 막 뾰롱뾰롱 하는 걸 꺼놨어요. 조금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정신머리 없는 사람인데 좀 그렇더라고요. 그건 형님들 성향에 맞게 조절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너무 좋은 건 사실이에요. 많은 상황들이 있죠. 이것도 우리 트럭커 김씨 형님이 말씀하셨던 건데, 휴게소에서 저희가 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시 출발할 때 옆에서 오는 상황이 안 보여요. 오른쪽에서 차가 오는지 확인하고 출발해야 되는데 어떤 뭐 거울이나 사이드미러 어떤 걸로도 확인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고개 내밀어도 보일까 말까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나가냐? 조금씩 나가요. 보일 때까지 조금씩 나가서 아 확실히 확인이 됐다 싶으면 엑셀을 밟죠. 근데 그럴 때 저 카메라 하나로 아니 진짜 너무 잘 보여. 고속도로 그 입구까지 다 보일 정도 너무 잘 보이니까 이제 운전하면서 고개를 빼지 않습니다. 이거와 같은 상황은 작업지에서도 있죠. 아무튼 많습니다. 우리 형님들 잘 아시잖아요. 그런 상황 이제 없다. 요건 여담인데요, 감성 요인도 플러스 2점 정도 됐습니다. 야간에도 잘 보인다고 가까이 가서 말씀드려야겠다. 백불이 문열견 보시는 게 낫죠. 물론 지금은 야간이 아니지만 아무튼 야간에도 또렷한 화면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죠. 또렷한 건 물론이고요, 그 색감이 아주 예뻐요. 게다가 약간 인스타 360 같은 감성, 그런 화각을 보여주니까. 이게 특히 야간에 도심을 달릴 때 그 야경들이 여기 한눈에 다 들어오거든요. 그 화면 여기 보세요. 이끼 지나가죠. 이끼 지나가는 것까지 다 보여. 그 화면만 봤을 때 뭐 시티팝이나 아니면 형님들 기호에 따라 재즈힙합 같은 거 BGM으로 싹 깔아놓으면 아주 그 감성이 뿜뿜하는. 헛소리 그만할까요 이제? 네 오케이 알았어. 그 좋은 거 알겠다. 그만 얘기해도 우리 눈으로 직접 봤잖아. 알았어 그만해. 그러실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두육미하고 이 좋은 걸, 새로운 라이프를 펼쳐준 이 멋진 아이템을 저희만 사용할 순 없으니까 우리 형님들 중 16,000분을 추첨해서 라고 말씀드렸으면 참 좋았을 건데 죄송합니다. 그렇게는 못하고 16분을 추첨해서 장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응모 방식, 추첨 방식 등등은 네이버 카페 마키하우스 게시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 역시 그 게시 물에 작성해 놓을 거지만 우리 형님들 가만 보면 잘 안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필수 조건 요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지명 수배자 안 됩니다. 왜? 장착하신 후 인터뷰가 가능하셔야 되거든요.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장착하시러 특정 장소에 방문하셔야 돼요. 위치는 지금 정해진 건 아니지만 아마도 수도권 인근이 될 거고요. 당연히 공간은 넓으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왜 그렇게 하냐? 우리가 그럴 시간이 부족한 거 네가 더 잘 알고 있잖아. 네가 더 잘 알고 있잖아. 알죠? 하지만 16대라는 게 사실 적은 대수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다 찾아뵈서 스케줄 맞춰서 다 찾아뵈서 장착해 드리기엔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될 것 같아가지고 부득이하게 와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니까 이 부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지?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없습니다. 네 이게 다예요. 밤바다와 달 파도 치는 소리. 요 부분에 대해선 게시물 확인하시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저기 최상단에 장착을 했고 우리 민석이 형은 가운데쯤에 장착을 했죠. 그리고 한세미 씨도 차량의 최상단 그 볼록 거울 지지대에 장착을 했고 김씨 형님 그리고 운전한 김운전 이렇게 이미 많은 분들이 장착을 하셨는데 그분들마다 다 장착 위치가 다릅니다. 그게 왜 그러냐? 지금까지는 전용 브라켓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저 카메라를 장착할 수 있는 그 브라켓 있잖아요. 차하고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브라켓이 없어가지고 차주 성향에 따라 또는 그 차량의 구조에 따라 최적의 자리를 찾아서 장착을 했었는데 이제 9월에 전용 브라켓이 출시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모두 통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석이 형 그 위치가 제일 맞다고 보거든요. 요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아마 추첨 대신 우리 형님들은 그 전용 브라켓을 사용해서 최적의 위치에 아주 깔끔하게 장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겠네요 형님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바라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높은 광고비 좀 오글거리시겠지만 제 삶을 응원해주시는 우리 형님들과 가능한 최대한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겠죠? 그 어려운 걸 바래보려면 당연히 제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우리 형님들께도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절대 사고 없이 무탈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즐거운 마음으로 저 같은 거와 함께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껏 받은 응원만으로도 저에겐 좀 과분
바쁘네요. 그렇기에 만약 좀 극단적으로 자 이제는 형님들과 저 둘 중 하나만 행복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저죠. 당연히 형님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감사해요. 그러니 우리 형님들 늘 안전운전, 방어운전 그리고 사각지대 확인 잘 하셔서 절대 사고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언제나 건승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형님들. 감사합니다.